LG U+가 토종 OTT 업체 왓챠 경영권 인수를 눈앞에 뒀습니다. 생사 기로에 서 있던 왓챠는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새 활로를 찾게 될 전망인데요. LG U+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 확보 등 콘텐츠 사업 시너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.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가 되면서 최근 스타트업들의 자금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투자 유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왓챠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8월부터 본격적인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LG U+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사실 OTT 업체의 출혈이 조금 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. LG U+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왓챠에 대한 인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사실 LG U+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왓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왓챠가 지금 자금이 지금 없습니다. 사실 왓챠가 잘 워킹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자금이 없어서 이제 뭐 교보문고, KT 뭐 이렇게 유력한 뭐 인수 후보들이 있었는데 네. 사실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주들도 사실 모두 이렇게 구주 매각으로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. 새로운 주인이 잘 운영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LG U+가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.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물론 LG U+도 지금 이제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인수 주체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.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LG U+가 4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또 스타트업 시장에서 탄식이 나온 게 400억 원 신주만으로 왓챠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나? 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유가 그럴 것이 왓챠가 올해 초에 이제 프리IPO 투자자를 모집할 때만 해도 밸류에이션이 5천억 원이었습니다. 근데 올해 초만 5천억 원이었는데 벌써 지금 12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기업 가치가 뭐 반토막, 반의 반토막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뭐 왓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자산 시장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이게 사실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왓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 기업이어서 이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면은 투자자 투자금을 다시 모을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입자 수가 이제 6월 말, 2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100만 명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. 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국내만 그 1,136만 명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경쟁이 좀 어렵다.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 왓챠의 점유율도 사실 이제 거의 높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교보문고, KT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인수 주체가 등장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왓챠의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살 만한 곳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LG U+가 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. 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왓챠 투자자를 보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컴퍼니 K 파트너스 이렇게 상장 VC들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상장 VC들에게 뭐 안 좋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장 VC들은 워낙 여러 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잠시 이렇게 디밸류션 됐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왓챠가 사실 뭐 예전에 상장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그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하려다 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거절이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확실히 시장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왓챠의 사례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확실히 좀 나가줘야 된다. 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SK텔레콤은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KT 같은 경우 티빙이 있는데 LG U+는 뭐 그렇다 할 OTT가 없긴 했어요. 그렇죠? 네. 그렇다면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. 네,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왓챠 사실 뭐 자산 자체도 크지 않고 그래서 왓챠 하나 뭐 더해진다고 해서 뭐 LG U+ 같은 대기업에 뭐 그런 영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LG U+ 가입자가 이제 거의 2천만 명이 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 뭐 쿠팡도 그 로켓 배송에다가 쿠팡 플레이를 끼워서 팔
팔잖아요. 그래서 LG U+도 그 본인 가입자들에서 이제 그 왓챠를 번들로 제공한다고 하면은 네.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LG U+도 그 아이들 키즈 콘텐츠 OTT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왓챠를 도와는 그런 시스템 아이들 나라라는 이제 OTT인데 거기에 네. 왓챠를 통합해서 나중에 투자 유치를 또 한 다음에 덩치를 키우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. 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 구주 매출은 없어야지 사실 LG유플러스 주주들 입장에서 좋거든요. 구주 매출은 어차피 왓챠 기존 주주들한테 그냥 돈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네. 뭐 지금 뭐 박태훈 대표의 지분은 구주 매출 없을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기존 이제 VC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구주 매출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좀 관건일 것으로 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최근 이 스타트업들의 자금 경색, 그러니까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게요. 이륜자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, 메쉬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들이 매각을 하는 건 투자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. 네. 네. 어쨌든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들의 매각, M&A가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까요? 네, 내년에가 정말 네. 굉장히 큰 시장이 들어설 것이다.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상장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스타트업 사례를 보면서 아 정말 그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네. 상황이구나. 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사실 VC가 조성하는 그 조합에 그러니까 그 펀드의 수익률이 한 8% 정도 될까? 연 IRR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회사채에만 투자를 해도 거의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흘러 들어가는 돈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. 그래서 뭐 지표가 꺾여서 몸값이 내려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실 네. 그렇다고 하면은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만 보면 되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뭐 상장사 중에서 실적 나는 종목 많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실적만 단순히 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적이 나는 섹터라고 하면은 무조건 경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러면은 이 경쟁자 대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네. 그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적자 기업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장사 중에서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코스닥에 있는 기평으로 들어온 기업일 텐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. 기업 기술에 대비해서 그렇게 판단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네.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